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가수를 처음 꿈꿨던 건 아마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를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적부터 꿈을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무대에 서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랬던 게 너무나 설레이고 즐겁고 항상 행복했었죠. 주변 사람들과 또 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을 받았을 때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지, 저를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쑥스럽네요. 왜 아니고 그냥 정말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게 좋았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된 것 같아서 저의 꿈이요? 글쎄 올해는 또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음악,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것이 올해의 꿈입니다. 가수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정말 피곤하시죠.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좋은 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